어머 그래 X년대 부글부글 끓더라니까 내 언니 인스타 사진 올린 거 보고 알지? 어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그 가서 그런 얘기를 하나? 그동안 겪었던 일이에요. 아 진짜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너무 열받더라니까. 남녀를 참 좋아해 그치? 뭐 내가 그냥 뭐 나는 테니스 치면서 느낀 감정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죠, 그치? 맞아요. 그럼 험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맞아. 어제 인스타를 보는데 사진 올라왔더라고.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언니. 그 사진 찍은 게. 어머, 근데 거기 밑에 막 그런 정리한다는 얘기를 딱 이제 읽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니까. 아, 이 언니가 이런 험담 얘기를 들었었구나. 맞아. 험담을 근데 왜 자꾸 먹는지도 생각해야. 맞아요. 험담을 왜 자꾸 먹는지 생각해봤는데 그냥 내가 테니스판에 있으면 안 돼요. 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생각을 해봤어. 그래 내가 문제야. 내가 젠더인데 그러니까 내가 부설수 오르는 거고 그거를 또 그렇게 또 좋게 안 봐주고. 아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럼 진짜로 더 심한 드립도 있었어. 그거 다 참아낸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테니스로 테니스만 치면 되지. 저것들은 아유 씨발 죽었다 진짜. 내가 진짜 아우 방송이라서 말을 못해. 아우 씨 진짜 맞잖아. 아우 오메 사람을 갖다가 마음에 잠들어 이 씨들이 진짜 아우 스트레스 확 받아. 아우 열받더라니까 그거 보고 있는 날. 나도 열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용심을 부려? 누구야? 인스타네요? 자야 근데 봤어. 헉! 어떻게 또 봤어요? 나 전화할까 말까 하다 이거 불난집에 약간 어머 언니 뭐 어떻게 괜찮아라고 하기도 뭐 내가 괜찮아라고 말하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그건 그렇죠. 뭐 언니 괜찮아 뭐 속상해하지 마 해도 그게 그렇다고 마음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 뭔가 상처가 많이 받은 느낌. 네. 근데 접지 마요. 네? 접지 마요. 왜요? 그냥 그 말 하고 싶어. 되게 너무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언니가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벽에 부딪힐 때고 그거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좋지 않을까. 좋아하는 걸 굳이 그런 하나의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약간 일단 이번에 또 처음 여자가 되고 여성으로서 하는 일인데 조금 말 많이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응? 무슨 일 있었나 봐요. 있었어요. 너 궁금하니까 얘기해줄게. 처음에 있잖아요 사건의 발단이 두 달 전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만약에 려오니가 한 2년 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 7, 8개월 밖에 안 된 거예요. 장추자가 려오니를 이기고 이겼다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근데 추자는 그렇게 말하고 말하면 안 되지. 누가 그러면 끼워주냐면서. 내라도 뭐 추자를 챙겨서 치게 만들어줘야죠.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싹 정리를 했어. 주변 정리를 한번 싹 했어. 한번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내가 샵을 이제 나가려고 샵을 등록을 했는데 샵 전날 민원이 들어왔대요. 민원이요? 네. 장추자가 여기 나오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면서 쟤는 남자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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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대. 그리고 또 한 민원은 또 뭐였냐면 어떤 남자가 그 추자 측에 전화를 해서 그랬대요. 아니 장추자는 어릴 때부터 쳤고 군대에서도 쳤는데 구력 위반 아니냐면서 조사해봤냐면서 어머, 그런 식으로 어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대를 띵 나갔는데 그 제보했다는 그 남자가 내 뒤에 서서 눈을 똥똥똥 뜨겁고 싱글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 억지로 막 웃고 막 그랬어요. 일부러 오버하고. 그런데 테니스장을 띵 들어갔는데 뭐 테니스가 쳐지겠냐고. 이 상황에서 너무 잘 쳐도 또 긁어부스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잘 치지도 않지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가 와서 이제 중단돼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또 뭐라냐면 팬들이 찾아왔어요.
뭐 팬들이 찾아왔길래 내가 혹시라도 비매너 행동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응원하더라도 진짜 조용히 응원해야 된다면서 안 말하면 안 돼요. 화이팅 하자고 장추자 얘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네 이랬어요. 그래갖고 우르르 캉캉 앉아갖고 이제 전부 다 조용히 갈람하고 있는데 테니스 대회 끝나고 띵 집에 왔는데 또 이제 아는 사람이 전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팬을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더니 자기한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쟤 뭐야? 저 사람들은 팬이야? 잘 치지도 못하면서 팬 데려와서 뭐 유튜브 영상 찍는 거야? 그럼 너는 쟤랑 안 할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테니스 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생 30년을 진짜 음지에서 살면서 사실 우리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거에 아름답게 비치겠지만 트랜센더라고 이렇게 되게 위축되는 삶을 살았었고 떳떳하지 못하고 부모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달갑지 못한 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이 9개월 동안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겪었던 걸 더 많이 겪었어요. 진짜로 더 많이 겪었어요. 가끔 살면서 나는 이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살면서 그런 거 교차됐어. 언니 얘기 듣는데 이런 작은 행복도 난 누릴 수가 없는 건가? 막 이런 느낌. 짜증나. 쟤 왜 저러니? 왜 또 교차하는 거야? 이상하네. 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갑자기 다 끝난 집을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실까? 나 과한 욕심을 부렸어요. 아니요. 뭔가 그냥 내가 사람들이랑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테니스를 즐겁게 치려고 했던 거는 내 욕심이에요. 지금 나한테 뒤에서 이렇게 막 씨부린 사람들이 다 나랑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테니스를 치면서 그게 더 슬퍼요.